우리 암탉 다섯 마리가 이 우주를 지키고 있을 때 묵시적으로 내가 서열 1위였다. 다른 아이들과 아직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았다. 오늘 나레이션 담당은 나, 꼬순이이다. 우리가 비록 서로 목을 쭉 빼서 키도 재보고 누가 멀리 날 수 있는지 견제하며 서로 관망하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명실공히 내가 넘버원이었다. 이 커다란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린 모두 쫄고 있다. 그리고 난 넘버2도 아니다. 그냥 도망다니기 바쁘다. 새로운 이 아이는 왕언니 꼬왕이이다. 우리 여섯 마리 팀의 리더로서 닭게이 BTS, RM인 것이다. 꼬왕이 RM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목소리도 커서 리더 역할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꼬왕이 RM은 우리에게 달걀을 낳는 것과 꼬끼오꼬꼬 노래하는 것과 닭게이 위기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엄마는 기대하는 것 같다. 사실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이제 꼬꼬네 펜트하우스는 암탉 6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꼬왕이가 첫날부터 달걀을 낳은 것이다. 와우, 우리도 너무 신기했다. 엄마가 냉장고의 달걀 사이즈와 비교하셨다. 꽤 크다. 엄마와 아빠가 바쁘시다. 우리에게 같은 사이즈의 스위트룸을 또 하나 만들어주셨다. 뉴질랜드는 닭을 몇 마리까지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정답은 6마리이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수탉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꼬왕이 리더 RM을 데려온 것이다. 이제 우리 집에는 레그혼 4마리, 서섹스 2마리가 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커 봐야 한다. 왜냐하면 레그혼은 흰 닭으로 흰 달걀을 낳는다. 겉 모양은 레그혼이지만 닭 벼슬이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커 봐야 알겠다. 참 친절한 아빠, 엄마, 언니가 폭포가 있는 숲속에 다녀오셨다. 우리를 위해 훈우와 폭포에서 마른 낙엽들을 주워오신 것이다. 우리 다섯 마리는 꼬왕이와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우리가 모이를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콕콕 쪼아댄다. 1대5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집 텃밭에 있는 신선한 케일을 엄마가 주셨지만 우리는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다. 너무 슬프다. 이제 저녁이 되어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한다. 그런데 꼬왕이가 출입문을 막고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정말 못된 꼬왕이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순서대로 하듯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용감한 꼬비니가 새치기를 해서 먼저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쫓겨나고 말았다. 이 오밤중에 어떡하지? 역시 강자의 힘은 놀랍다. 우리의 리더 RM 맞나? 우리는 아직 삐약삐약에 더 가까운데 언제쯤 꼬끼오 꼬꼬꼬꼬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앗! 눈치 빠른 한 마리가 집으로 쪼로록 들어가는데 성공! 우리도 들어가면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본다. 그냥 밖에서 잘까? 우린 깃털로 덮여 있어서 별로 춥지도 않다. 그리고 요즘 꼬왕이 덕분에 엄청 종종거리고 걷고 뛰어다니며 날아다닌다. 어디 탁 올림픽 같은 거 없나? 우리가 금, 은, 동 모두 차지할 텐데.